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이념전쟁이나 또는 야당을 자극하는 그런 문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정연 그그없그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때보다는 좀 나았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만 올해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예산안에는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다. 국민들께서 높은 물가, 금리, 그리고 유가 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물론 대통령께서도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지만 그러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서민과 취약계층 그리고 무너지는 중산층의 버팀목으로서의 국가의 역할, 그다음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통령께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국회의 의견, 특히 야당과 상임위원장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는 점에서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미에 간담회를 끝나고 나서 오늘 이 상임위원장들이 주신 말씀은 앞으로 국정운영의 정책이나 이런 정책 기반 과정이나 국정운영에 잘 반영하겠다. 또 민생과 관련돼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실천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거는 앞으로의 정부 여당의 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